그래서 이제 그 언니가 이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양육과 경제적인 모든 부분을 제가 혼자 다 하다 보니까 근데 제 아들이 아들만 넷입니다. 손자가 제가 뭐 같이 교회에 나오자고 했는데 엄마가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한국교회 우려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나는 가정이 있어야지만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결혼을 아주 악착같이 해. 저는 도은미 목사입니다. 가정사역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호평교회에 와서 찾아가는 나침반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가정이 많이 생산되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많은 물건들은 저희들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가정이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이 참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됐죠? 이 잘 사는 나라가요, 참 어려운 일이 된 것은 1인당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나 하나 유지하는데 내가 버는 돈을 다 써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다 써야 하기 때문에 너하고 같이 사는 일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버는 돈으로 너와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혼율이 낮아지고 있고요. 또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둘이 다 같이 일을 해서 둘이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뭘 할 수가 없냐면 출산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출산을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두 사람이 자기 유지비가 너무 높고 자기 에너지, 자기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가 너무 높아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불임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다고 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개런티가 없어진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국가는요, 나라는 가정이 있어야지만 유지되는 거예요. 한 개인은 나라를 못 만들어요. 국가가 되기 위해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필히 뭐 해야 하냐면요, 결혼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 살 때에도 결혼을 했는데 왜 잘 사는데 결혼을 못하냐 그 말이죠. 잘 사는 우리나라가 결혼도 잘하고 아이들도 쑥쑥쑥쑥 잘 낳아서 그러므로 정말 강건하고 든든하고 그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건강해지고 든든해지고 잘 살면 그러므로 나라가 건강하고 든든하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호평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이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세상에서는 애를 안 낳더라도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불임이 많더라도 우리는요 결혼을 아주 악착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이 민족이 커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숫자도 커질 것이고요. 우리는요 둘이 결혼하면 기본적으로 몇은 낳아야 되죠? 셋은 낳아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야 이게 남는 장사가 돼서 네? 둘이 결혼했는데 둘이 죽어버리면 무슨 성용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둘이 결혼해서 둘 낳으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셋을 낳아야 되는데 둘이 결혼했더니 하나만 낳아. 그러면 결혼하면서 50%씩 주는 거예요. 나라의 숫자가. 그러면 숫자를 유지하여야
나라가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유형의 이야기예요. 보이는 이야기고 보이지 않는 이야기도 한번 해죠. 우리 아까 스트레스 얘기 잠깐 했는데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느냐 이게요. 나 하나 유지하는 에너지도 너무 힘이 들어. 내 속에도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나 그냥 스스로 왜 나는 이렇게 눈이 조그맣게 생겼을까, 왜 나는 이렇게 키가 작게 생겼을까, 왜 나는 이럴까 저럴까로 나 하나에 대한 스트레스도 너무 많아서 내가 너까지 뭐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어? 이제 살아보니까 너 없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죠. 그게 남편이든지 그게 애들이든지 그게 누구든지 말이지. 너 없으면 오늘 내가 정말 행복하게, 주여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주여 죄만 없애버리시면 주여 나는 행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순간들, 말하고 싶은 순간들, 그렇게 느끼는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너가 필요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결혼을 안 하고 싶고 자식을 안 낳고 싶은 이유는 너무 갈등이 많아지고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몰라서, 아, 나 문제 싫어, 그래서 나 하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니 너까지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냐 싶어서 더더군다나 결혼도 안 하겠으며 자식도 안 낳겠으며 내가 나아가지고 내가 잘 키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개런티가 없으니, 야, 무슨 세대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다리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자식 낳아가지고 그 미지의 세계에 너는 내가 낳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자라라 그럴 수는 없으니 책임을 다해서라도 나는 결혼을 안 하겠고 아기를 안 낳겠다, 이 책임의 투철한 이야기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 나가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그래서 갈등이 왜 일어나며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를 단편적으로 조금만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돼서 일어나는 일이니 이렇게 풀면 되니까 결혼하라 그 말입니다. 자, 모든 문제는요 풀 수 있어서 문제예요. 풀 수 없으면 문제라고 이름을 붙이지도 않겠죠. 네? 풀 수 있으니까 뭐라고요? 문제예요. 자,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네 문제 풀 수 있어. 예, 얘기해 주세요. 시작. 네. 뭐 할 수 있다고요?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어요. 자, 문제가 되는 것은 왜 문제가 되느냐? 문제는요, 내가 너에게 문제라고 제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문제는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문제가 돼서 문제라고 제시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도시라는 집안은 문제가 되게 많은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다 성실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문제 많은 것을 성실함으로 풀어냈어. 그래서 우리는 다 성실해. 그래서 이제 성질은 더러워도 성실하면 돼.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했든지 어떤지 간에 오늘 네가 해야 될 그 할당량을 감당했으면 너는 그 문제는 다 그냥 없는 걸로 해줄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성실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야. 성실. 근데 우리 남편 집은 또 다른 집이에요. 얘네는 이상해. 이 집은 성실한 거하고는 별로 그렇게, 우리 남편을 봐서는, 우리 어머니를 봐서는 그렇게 성실 뭐 이런 거 별로고 예요. 왜냐면 우리 남편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 힘들게 살면 안 된다 그래요. 은미야, 힘들게 하지 마. 나보다 맨날 하는 말이 뭘 힘들게 하지 말래요. 뭐 밥을 하려 그러면 은미야 힘들게 하지 마. 그냥 이렇게 짜장면 하나 시켜 먹으면 되고 뭐 하나 이렇게 시켜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 막 힘들게 하지 마. 제가 이제 테레비를 볼 때에도 딱 신경 써서 테레비를 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옆에다가 노트 갖다 놓고 뭐라도 하나 적으면서 이렇게, 은미야 그냥 이렇게 늘어져서 보래나 버려. 이렇게 늘어져서 테레비를. 근데 늘어져서 볼 수가 없어. 다 배워야 할 것들이야. 어머, 이건 이런 거구나. 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라도 적어놓고 나중에 강의할 때라도 이거라도 쓰고 저거라도 쓰고 내가 좀 알아야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싶어서 연속극 하나를 봐도 연속극도 내가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아, 이게 이렇게 갖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 작가가 이렇게 해서 풀었구나, 그걸 내가 파악하면서 연속극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남편은 저를 보고, 은미야 연속극이야 그냥 봐, 막 이래요. 근데 나는 그냥 보는 그 사람이 이상해.
아니 뭐 자꾸 뭘 그냥 보내냐 말이죠. 나 공부하는 거야. 내가 연습고 시간이 있어서 봐. 나 이거 공부로 봐. 그러니까 여보 나한테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근데 우리 남편은 너무 느긋하게 지가 목사인데 느긋하면 됩니까? 내 생각에는 목사는 느긋하면 안 되는 거야. 매 순간 긴장하고 있고 하나님한테 음성을 듣고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경 봐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 신방 다녀야 되고 안 다니더라도 그 성도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며 기도해야 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나는 그래서 나는 항상 초조 긴장 불안 막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와 있는데 우리 남편은요 일이 막 터져도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하셔야 된대 이걸. 아니 뭔 주님이 해? 어? 지가 해야지. 지가 목사인데. 아니 뭔 주님이 하냐 말이죠. 자기가 풀어내야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경험으로 말미암은 나의 모국어가 나의 가치관이 나의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게을러. 우리 남편은 나 만나기 전까지 지가 게으른지 몰랐어. 근데 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게으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남편이 얘기하면 나 안 게을러. 어떻게 게을러가지고 목회를 하겠어요. 새벽까지 일어나서 새벽 예배서부터 시작해서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게으르다고 하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내 눈엔 게을러. 하나님도 눈동자처럼 이렇게 지켜보신대잖아. 하나님 잠도 안 주무신대잖아. 그렇죠? 내가 성경에서 골라내는 단어들은 이런 단어만 골라내고 우리 남편은 성경에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에서 이렇게 그런 것만 이렇게 잡아내는 거예요. 둘이서 잡아내는 단어도 다 달라. 자, 우리는 이렇게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서로 부딪힐 때마다 갈등을 조성하고 갈등이 문제가 돼서 이 문제로 제시하는 순간서부터는 너는 문제다가 된다는 거 아시죠? 근데 이 모든 문제가 내 문제예요? 아니면 우리 남편의 문제예요? 재밌는 건 우리 남편은 우리 남편의 문제로 나를 문제 삼고 응? 나는 내 문제로 남편을 문제 삼고 그러니까 내가 삼는 문제는 내 문제인 거지 우리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남편은 한 번도 자기가 게으르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나는 한 번도 느긋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 네? 오늘도 제가 느긋해? 안 느긋해. 강의도 느긋하게 해? 안 강해. 그렇게 못해 나는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뭐 아주 수천 마디를 하든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1초도 엉뚱하게 사용할 수가 없어. 숨도 못 쉬어 강의할 때. 알아들었어요? 왜? 나는 성실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남편은 말하다가도 쉬어. 느긋해. 여유를 가져. 아멘도 여러 번 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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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엉뚱한 얘기도 되게 많이 해 그래서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 서로가 상호 관계하는 작동 방법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작동하고 우리 남편은 저렇게 작동하는데 재밌는 건요 이걸 반복한다는 거지 제가 36년 됐어요 결혼한 지 근데 36년 동안 반복하고 있어. 36년간 반복을 해요. 그런데 그 반복한 것을 통해서 고쳐졌을까요, 우리 남편이? 제가 느긋해졌을까요? 어떻게 하셨어? 안 고쳐졌다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느긋하면 느긋할수록 더 성실해지고 우리 남편은 내가 성실해지면 성실할수록 더 느긋해지고 보고 배우라는 거야 보고 배우라 어? 그래서요 두 사람이 반복적으로 리핏을 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생겨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반복이 익숙이 되고 익숙이 편함이 되고 편안한 것이 안정을 줘 어느 날 내가 너무 바쁘게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남편이 같이 막 바쁘게 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불안해졌어 내가 그리고 돌아보고 왜 그래 당신 왜 어디 아파? 내가 이 사람이 죽을래나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왜 빨리빨리 왜 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바쁜 건데 왜? 왜 당신답지 않게 왜 그러는 거야? 하고 남편이 나를 위해서 나의 속도에 맞춰서 빨리빨리 해주니까 얘 같지 않은 거예요 또 남편 같지가 않은 거예요 당신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는 거 아니 왜 그러는 건데 왜 빨리 하는 건데 왜 뭐가 그렇게 급한데 우리 남편이 빨리 하래
하려며. 빨리 하려며. 근데 그렇게 빨리 하니까 나는 내 익숙에서 벗어나서 불안이 찾아온 거야. 관계 시스템은요, 당신이 만들어내는 그 문제와 너가 만들어내는 그 문제가 둘이서 같이 막 작동을 해요. 그래갖고 이게요,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정을 줘요. 그래서 전쟁 가운데 안정해. 알아두도록 계세요. 전쟁이 터졌어. 근데 전쟁이 터지니까 전쟁에게 우리가 익숙해져서 전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안정을 빵 터지니까 터졌구나 하고 또 계속 이게 정상이야. 알아듣고 계심. 우린 너무 바쁘게 사는데 너무 바쁜 건 이건 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이 나를 안정시켜서 어느 날 바쁜 게 없이 좀 느긋해져요. 월급은 똑같이 나오는데 느긋하면 눈치 봐. 이렇게 해갖고 돈 받아가도 되는가 싶어. 뭔가 빨리 바쁘게 움직여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사람들이 결혼을 못하고 왜 우리가 불안해하고 왜 미래가 이렇게 안정이 되지 않고 난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이유는 당신이 안정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죠. 내 행복을 원해서 나라는 존재가 내가 어떻게든지 좀 잘 살아보려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만 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천사의 얘기입니다. 그쵸? 혼자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 타락한 천사의 이야기예요. 그 타락한 천사는 분열주의고 혼자 자유주의고 개별주의고 이기주의적이고 그러므로 사람한테 너 이기주의로 혼자 살아, 너 하나 사는 것이 중요하지, 너 같이 사는 게 뭐가 중요해?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고 우리 남편은 저렇게밖에 살 수 없는데 제가 그 비밀을 깨달았잖아요. 가정사육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 안정권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내가 느긋해도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구나. 우리 남편은 어느 날 생각했대요. 이렇게 은미가 그렇게 원하는 것이 내가 게으르진 않지만 자기의 속도에 맞춰서 빨리 움직여주는 거라면 내가 빨리 움직여주는 게 은미를 위한 일이겠구나. 그래서 빨리 움직였어요. 우리 남편이 굉장히 행동 되게 빠른 사람인데 내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지. 내가 놀라운 사실은 어느 날 그것 때문에 안정이 깨졌어. 너무 감사하죠? 당신은 느긋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이래야지 막 사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보니까 남편처럼 살아도 괜찮고 아내처럼 살아도 괜찮고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둘이 사는 방법이 다 괜찮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때로는 바빠야 될 때도 있고 느긋해야 될 때도 있고 쉴 때도 있고 잠자지 않아야 될 때도 있고 꿰매야 할 때도 있고 깨맨 것을 뜯어야 할 때도 있고 안아줘야 될 때도 있고 안는 것을 그만둬야 할 때도 있고 이 때를 분별할 수 있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장점을 나눌 수 있으면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는 문제, 갈등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를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뭐 하면? 오늘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결혼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하나씩 둘씩 아주 구체적으로 쫙 기도 제목을 쳐가지고 정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야 그렇게 했더니 야 이상한 사람 주더라 그래서 그냥 야 괜찮아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달라 그러라고. 왜냐면 사랑하면 이것도 이길 수 있고 저것도 이길 수 있어요. 이런 허물도 덮을 수 있고 저런 허물도 덮을 수 있고 그렇죠? 사랑하면 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아유 우리 은매가 빨리 하라면 내가 빨리 해야지. 아유 우리 여보가 빨리 하라 느긋하라 그러면 텔레비 보면서 이거 이 수첩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놔야지. 그래서 요새 수첩 안 들고 텔레비를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는 걸 깨달으면. 그래서 우리는요 갈등 가운데 살아도 너무 엄청난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도 두 사람이 사랑을 회복하고 아우 남편 저런 남편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아니, 저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고 그를 덮어야 돼. 그렇죠? 주님의 사랑으로 눈이 멀어서 쳐다봐야 돼 이렇게.
어머 당신은 주님 닮았네요 이래야 돼 이렇게 응? 눈을 감고 살아야 돼 눈을 감고 왜냐면 그 사랑이 나를 감동케 하고 황홀하게 하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나를 감동하고 황홀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내 눈 감고 영의 눈을 떠서 남편 속에서 아내 속에서 예수를 볼 수 있으면 그럼 우리는 갈등도 넘어가고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한 12년 전쯤에 아이들 셋을 데리고 이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아이들도 너무 어렸고 그래서 저도 되게 힘들었고 양육과 경제적인 모든 부분을 제가 혼자 다 하다 보니까 미처 아이들 신앙심을 제대로 챙겨주질 못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제 감정이 아이들 제가 아빠에 대한 남편에 대한 감정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전달이 되면서 아이들이 아빠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질까 그런 두 가지 문제로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아버지가 없이 혼자서 키우는 엄마가 꼭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아버지가 되실 만한 사람의 대리 인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목사님이 그 아이들에게 대부가 되어주는 모델이 되어주는 대리할 수 있는 자기가 힘들 때 가서 목사님 나 이런 기도 제목 있어요 라고 하면 영적 아버지이신 이 목사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니까 그분이 손 얹고 기도도 해주고 안아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아버지가 혹시 안 계셔도 더 좋은 아버지로 내재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형이 없는 사람들이 왜 형들을 하나씩 이렇게 정해주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하고 이렇게 매치도 해주고 언니하고 매치도 해주고 어머니 할머니하고도 매치해주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내가 다 줄 수 없거든요. 우리 지금 여기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왜 교회 생활이 필요하냐면 우리끼리만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는 채워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일하고 싶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가정을 영위하려니까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나갔더니 그런데 이 회사라는 게 내가 일 딱 끝나고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여기서 1차도 해야 되고 저기서 2차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바깥에서 생활하는 생활이 너무 많아지고 아내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세간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 월급 몇 푼 받아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채워줄 수 없는 아버지의 자리가 있을 때 그럴 때에도 교회 안에서 전도사님이든지 목사님이든지 형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누구든지 그 아버지 자리를 대신하고 아버지처럼 안아주고 관계해주는 큰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아이들이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질문 너무 잘해주셨는데 지금부터라도 아이에게는 내가 줄 수 없는 것이 있다. 나쁜 것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다른 좋은 영양정들을 빨리 받게 하시는 방법으로 이 아이에게 보충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부터 신앙을 빨리 회복하시고 네? 더 좋은 신앙자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주는 거. 그래서 여기 계시는 호병교회 여러분 당신은요 당신 가족만을 위한 사람이면 그는 성도가 아닙니다. 내가 나인 것은 너를 위한 것이라서 내가 이렇게 남편으로 아내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혹시라도 난 어릴 때 우리 부모님한테 사랑을 너무 받고 자랐는데 결혼해가지고 이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막 내 신세가 그냥 망했어. 근데 당신은 한순간이라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받은 걸로 이제는 줘야 될 텐데 왜 이제도 받으려고 하냐 그 말이죠. 줄 수 없는 그 남편을 만났으면 당신이 주면 되잖아요. 근데 결혼을 해서도 당신은 왜 받아야 되는데 왜? 넌 뭐 특별하니? 아니죠. 받지 못했던 사람이 결혼해서
받는 일이 생기면 참 감사하고 받지 못했던 사람이 받는 일도 없었더니 하나님을 만났더니 죽어주고 또 죽어 죽어주고 또 죽어 하는 아버지를 만나서 회복이 돼서 사랑해 받은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사랑해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처럼 당신은 이미 받았으니까 줄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호평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계속 받겠다고만 하면 당신은 정말 진상입니다. 진상. 진상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상 성도가 되지 않으시려면 내가 받았으니까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본이 되어주고 내가 우리 집에서 넉넉한 동생인데 아이 저 어찌집 동생은 별로 그렇게 형도 없고 누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사랑으로 걔한테 가서 좋은 친구 되어주고 이런 거 하는 것이 우리 교회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해 주세요. 그 제 지인 중에 이제 각자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만나서 결혼한 지 1년이 좀 안 된 지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서로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라고 확신해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서로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언니가 이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저 같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서로 그렇게 힘들어 한다면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그 가정을 지켜가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제 거기에서 서로를 위해 그만두는 것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뭐 답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혼해야 되겠네. 그렇게는 대답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맞는다면 서로 안 좋은 꼴을 보여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한테 우리 맨날 싸우고 있으니까 이게 떨어져서 헤어져서 안 싸우고 사는 게 애들한테 더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 애 핑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혼하고 싶어서 정말 이 남편하고 이 여자하고 못 살겠어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확신이 있어서 결혼했다 그러면 그 확신을 붙잡아야 되는 게 믿음인데 보이지 않아야 되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이제 보이지 않고 있어요. 너하고 나하고 하나님이 확신을 줘서 결혼한 상대인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왜 어떤 비전이 있어가지고 비전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막 가슴을 채워주고 희망으로 채워줘서 알았습니다 아멘 하고 이제 비전을 위해서 한 발짝을 딱 내딛었는데 그때부터 어렵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향해서 발을 내딛은 것이 어렵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너무 어렵다고 아마도 이거는 비전이 아닌가 보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주신 게 아닌가 보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신해서 결혼하게 해주셨으면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그 어려움을 붙잡으면 되겠느냐는 얘기죠. 하나님을 붙잡아야 그래야 아마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만 그 어려운 과정은 어느 정도 지나가서 끝날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지나가지도 않고 끝나면 하나님의 확신도 배신하는 일이 되겠지만 살아보지 않고 값을 치르지 않고 이 보람을 느껴보지 않은 거라서 다음번에 또 할 때 성취감이 없는 사람은 다음번에도 그 성취감이 빨리 채워지기를 원해서 결혼은 느긋하게 해야 되는 건데 끝까지 금방 또 사건이 일어나요. 이 결혼을 한 번 해서 끝까지 고린해서 이런 거구나 그 구구절절이 우여곡절 하여튼 구구절절이 그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그거를 느껴보면서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고지에 가서 있고 고지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보는 그 기쁨 그 승리 그래서 거기에서 사탄한테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힘을 한번 받아봐야 되는 거죠. 그건 끝까지 가본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중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건 훈장으로 달아주실 거예요. 네?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너를 먼저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해결하면 모든 갈등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나라를 세운다. 나라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우리가 건강하면 대한민국은 참 건강하게 잘 지낼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젊은 여자애가 하나 탁
학생이 일어나더니 아유 난 늙기 전에 빨리 죽어버려야 되겠어. 여러분 늙는 건 참 귀한 건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다는 거,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한 60년, 한 70년, 한 80년을 사는 것은 이건 예술이에요. 왜 노인을 싫어하고 왜 노인을 혐오받게 했는가? 왜냐면 노인이요 주는 자가 아니라 받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뭘 받느냐? 다 받아야 돼.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거목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제 꼬부라진 할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한번 바쳐볼 수 있을까, 그런 할아버지였으면 좋겠어요.